로마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요즘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 로마서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제 육체적인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그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보여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돼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그랬더니 일을 잘한다 그랬어요.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는 목적도 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 보세요. 이런 어떤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 이 정도니까 의롭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만큼 하잖아요. 이러려면 하나님만큼 돼야,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이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나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뭐라고요? 여겨진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겨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겨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그렇게. 무엇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의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는 의롭다라고 말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뒤집으면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건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이라고 합시다.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데, 이걸 사람 편에서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나아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 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 너 지금 어디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럴 때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태가 그냥 따라갔어요. 그물을 막 이렇게 던지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나를 따라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어요? 그거 다 내버리고 따라갔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말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뭘 보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행위로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뭘 믿었느냐? 보세요. 17절 보십시다. 17절.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된 바는 아까 이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근거로. 특별히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창세기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죠?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75세니까 나이가 많은 거죠. 애를 낳기가 힘든 때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도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이제 보면,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하는 거 보면, 100살 때. 자, 여기 한번 좀 보십시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미 75세 때부터 100살까지. 그래서 약속을 했어.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아니, 지금 나이는 100살인데 자식이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는 그 자식, 그 씨. 근데 사라는 90살이고 아내는 90살이고 아브라함 10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 내가 나이가 100살이나 됐고 내 아내가 90살이나 됐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앞에 조건들이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행위로서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뭐라고 말했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졌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24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거기까지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을 나도 위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이렇게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의롭게 여겨주고 끝내려고 한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대를 이어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우리까지 왔는데, 우리도 창세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쭉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로마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건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까? 자,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행위는 전혀 안 돼. 왜냐하면 행위로 하려면 내가 하나님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꼼짝할 수 없도록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 나한테 뭐라 할말 있어요? 없죠? 난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 손을 놓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여기 보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랬거든요. 여기 이제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는 건데 여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우리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잘 지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법을 잘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잘못된 행동들을 해요. 한 번씩.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살았던 그런 어떤 그이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나 여건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살아오지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가지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로 다시 오면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너 그래 의로워졌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24절에 읽은 것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나도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수 있구나. 그죠? 뒤집어서 내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로마서 3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만한 이런 내세울 만한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이 습성 속에서 나와요. 습성 속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럼 이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건 내가 약속할게.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잖아요. 그잖아요. 100살 됐는데 100살에 어떻게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겠느냐. 근데 아브라함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로 여겨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 내가 24절을 다시 돌아가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나도 우리도 위함이다. 그 다음에 뭐를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곧 곧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곧 곧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이에요. 이퀄. 그래 여기 그 22절에 그러므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부터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나와요.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맞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살려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분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은 나도, 그것을 믿는 나도 어떻게 여겨주세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 로마서가 기록될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5장 1절. 그러므로, 이게 또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므로네. 그러므로 우리가,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가 아브라함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거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었느냐? 바로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주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은 이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 그렇기 때문에 3장 후반부부터 5장에서, 5장까지 보면요. 그 아까 이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5절에도 보면, 5절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도 보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9절 후반부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4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다음에 5장에도 본 것,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9절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내용들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잖아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만, 이 믿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구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계속해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다할수 없는데, 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눌러 앉아가지고 롯처럼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눌러 앉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 눌러 앉질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그가 그 약속을 다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그걸 약속,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눌러 앉아서 그 땅을 계속 이렇게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본게 아니고 본향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과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이 땅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관한 민족은 이 땅에 약속이 있어요. 땅에. 그런데 우리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목적은 본향. 하늘에 있는 이 새, 이 성, 하늘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저쪽 유프라데스에 있는 그 강까지 모든 그 지역, 경계를, 국경을 이렇게 딱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완전히 회복한 적이 없어요. 언제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할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진짜로 줘요.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후손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후손들은 뭘 보느냐?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진짜를 본 거는. 진짜를 본 거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그 약속을 기억하니까 막벨라굴을 돈을 주고 사죠. 셋 족속에게 사가지고 그것을 확보해 둬요. 왜?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눈은 뭘 봤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 이 히브리서에는 더 나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더 나은 제사, 뭐더 나은 희생,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본향, 이스라엘의 본향은 가나안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것,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길은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그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거냐? 아니다. 나도 그렇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죗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아드님이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죠. 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순례여행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은 아브라함이 가 있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본 족속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럼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 여기 코 박고 그냥 여기서 살 것이 아니고 저 위를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그네인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